농현입니다. 요즘 이런저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태양이 바뀌었고, 그리고 태양이 바뀐 만큼 이 시설의 진보가 같이 동반이 되었죠. 시설이 좋아지면서 순간적인 이 고온, 이 온도 변화에 너무 온도 변화에 너무 대응이 늦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게 뭘 의미하냐? 고온이 잡히면 참외가 안 달려. 왜? 꽃이 빨리 상아버리고 수정이 되어도 그게 굳어버리거든. 그런 현상이 작년, 저작년, 근 3년이죠. 3년 동안 이게 너무 심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다시 일반 비닐로 돌아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 계속 이제 8, 9m 뭐 일반 비닐 이런 분들은 작황이 어떨까 계속 제가 관찰을 해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8, 9m 일반 비닐에서 한동 1200, 1300 이런 농가들이 지금 점점 증가하고 있어요. 자, 일산이 아니에요. 일반 비닐의 8, 9m예요. 그렇게 되면 자 고온이 올라가면 다습이 같이 동반이 됩니다. 고온 다습. 근데 일반 비누르면 근본적으로 고온이 안 올라가. 그러면 적정이에요. 적정 온도에 적정 다습이 되는 거야. 다습이 아니지. 온도가 안 올라갔으니까 증발이 적어지니까 그냥 적정이지. 이런 현상이 지금 많이 나타나고 있어요. 자, 무엇이 옳냐, 무엇이 그르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이큰 데이터를 봤을 때 계속 태양은 더 뜨거워지겠지. 태양은 더 뜨거워지고, 자, 이 영희로 뭐 이런 농가들은 태양이 뜨거운데 영희로우면 더 뜨거워지겠지. 이렇게 되면 이 지온의 변화가 바뀔, 지온도 그렇고 이 토양 이 식물 이 하우스 내 환경 조건이 같이 바뀐다는 거지. 다른 말로 고온 다습이 계속 잡힌다는 거지. 이게 그냥 웃으면서 할수 있는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좀더더 진지하게, 좀더더 절박하게. 왜? 생계 문제니까. 그래, 11, 12m 큰 하우스라면 고온 다습 이 범위를 벗어날 수 있다고 보는데, 자, 9m, 10m에 이렇게 좋은 비누르면 고온 다습을 벗어날 수 없다는 거지. 현재 지금 발효가 물찬 참외가 많이 나온 중이에요. 자, 이것도 똑같은 거요. 고온 다습이 걸리니까. 고온 다습이 걸리면 이 열매에 봐요. 열매 이 표면에 물방울이 잡혀. 이게 증발이 안 돼. 이게 증발이 돼야 되지. 이 열매 속이 바뀌는 건데. 자, 이런 지금 2차 피해가 계속 나타나는 거예요. 자, 이 문제의 근본 해결책은 뭐냐 이거지. 이 지금 열매가 안 빠지잖아. 이게 다 고온 다습이라도. 이 근본 원인은 고온 다습이야.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하느냐.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심각하게, 신중하게 한번 고민을 하는 시간이 저는 필요하다고 봐요. 자, 이상합시다. 나중에 다시 얘기해 볼게요. 자, 이상입니다.